안녕하십니까. 홍계명 농은 농부의 농사일기를 공개합니다. 벌써 3월도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저희 농은 옆 소하천은 소형 물막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드리는 것처럼 저수지 들어가는 물이 가스기 때는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유입 부분에 토사가 쌓이는 이런 문제가 오랫동안 계속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입 부분을 소하천 유입 부분을 정비를 하고 또 소형 물막이를 만들어서 적은 양의 물이라도 저수지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배정된 예산이 적어서 업체 이야기로는 전 구간을 하지를 못하고 한 12m 정도는 공사를 하지 못하는 구간이 만들어질 것 같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피했습니다. 뭐, 그것은, 내년이나 아니면은, 마을 이장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잘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다 하는 것이 농부의 생각입니다. 드디어, 저희 농원의 복숭아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꽃은 열매 목적의 복숭아가 아니고 복숭아 꽃을 보기 위한 화초꽃이죠. 화초복숭아를 농원 주변에 몇 그루 심었는데 거기서 먼저 꽃이 활짝 폈습니다. 복숭아꽃이 피니까 농부의 마음은 바빠집니다. 다음 주 정도는 복숭아에 대해서 석회 보도액 살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앵두나무인데요. 앵두나무 꽃은 개화를 다 했습니다. 앵두나무 꽃은 이렇게 잘 결실되었고요. 저도 어릴 적 시골에서 집뒤 우물가에 있는 그 앵두를 그 스텐 그릇에 따서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앵두가 익으면은 어릴 적 고향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또 앵두 과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농부는 또 대대적으로 창고 정리를 했습니다. 창고 정리를 그 농사 를 하다 보면은 몸이 피곤하고 하다 보면은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온종일 그러한 공구라든지 농사용 자재들을 한 군데로 모으고 정비하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많이 피곤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또 하루 보내면서 3월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오늘 사랑하고 저를 아시는 분들도 새로운 4월 건강하고 희망차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의 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